아, 근데 뭔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그림을 그리려니까 조금 어색한데. 처음에 이제 형태를 뜰 건데, 화지에 어느 정도 비율의 석고가 들어갈지를 대략적으로 잡아주고 그림을 진행합니다. 아, 네, 진짜 오랜만에 그려가지고. 부럽네요. 큰일 났네. 막. 오늘은 중재 화실에 휴무날이기 때문에 일단 좀 화실을 좀 정리정돈 좀 하고, 나도 오늘 화실에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네. 뭘 그리지? 화실에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좀 추억을 살려서 아그리빠를 한번 좀 그려볼까? 세팅을. 진짜 오랜만에 그려보는데. 종이. 3절. 3절지.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그림을 그리려니까 조금 어색한데. 밤로스 아저씨처럼 한번 설명을 하면서 오랜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은 항상 앞치마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앞치마를 매는 게 약간 태권도의 그런 검은 띠 같은 그런 느낌? 종이에도 앞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거나 빛을 비춰보시면 매끈매끈한 부분이 있고, 이쪽 면이 조금 더 거칠거칠해요. 아, 네, 진짜 오랜만에 그려가지고 잘 그려질까 모르겠네. 처음에 이제 형태를 뜰 건데, 화지에 어느 정도 비율의 석고가 들어갈지를 대략적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이거 왜 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계측, 이제 재는 거예요, 비율을. 석고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만 재는 걸 목측이라고 하는데, 목측으로만 재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중심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연필을 통해서 이렇게 재서 그림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마 아그리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입시 미술의 상징적인 그런 석고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장군일 거예요, 아마. 장군. 대학교 때 전공이 이제 회화과였기 때문에, 서양화였기 때문에 입시를 할때 봤던 그런 시험 과목들이 있어요. 과목들이 다 이런 정물이나 석고 관련된 것들을 그렸었죠,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조금 충격이긴 했거든요. 대학에 처음 갔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너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다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들은 입시미술은 미술이 아닌가?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그죠? 잠 오시나요, 다들? 희재 씨는 본인이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스스로 창의적인 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환경에 사람이 놓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하고 있는 이 충재 화실도 저한테는 조금 새로운 도전이고, 이런 새로운 것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좀 창의성이 요구되는? 충재 씨의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실에서 강사를 했던 경험이 있고, 또 지금은
초임이지만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그러면서 아 그냥 그렇게 하듯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저도 사실 막 개인기 준비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당연히 했었는데 저 그대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보여드리고 충재와 씨를 일단은 완주했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충재와 씨는 제가 하고 싶다고 또 아이디어를 낸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저라는 사람이 자라가고 있는 그냥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아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개판이네. 아 이제 좀 뭔가 손이 이제 풀리는 느낌이라. 그래서 이거 2절이 아니니까 거의 뭐 30분 정도면 형태 잡고 기본 톤 잡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연필 이렇게 짧게 깎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좀 톤을 많이 깔아야 되기 때문에 좀 연필도 이런 식으로 길게 잡고 그래서 깍지도 연필 깍지도 연필 심이 너무 이렇게 가늘다 생각하면은 조금 연필심을 화판에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 지금 얇게 깎이긴 했는데 연필심이 보통 석고소묘는 4시간에서 5시간 이렇게 시험 볼 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소묘 대회 나갔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기안84 형이랑 그때 같이 갔었는데 다른 형들이랑 중앙대 갔었어요. 중앙대 처음 가봤던 게 고1 때 중앙대 가본 거예요. 미술 대회가 시작하면 기싸움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막 서로 막 밀치고 막 기절 밀치고 막 연필 깎을 때도 막 터프하게 막 무섭게 깎고 그런 것들을 고1 때 이제 형들이 알려줬었어요. 그 당시에 그걸 잘 못해서 밀리고 밀려서 정면 그렸었어요. 비너스 정면. 반칙이나 아니면 완칙이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완칙은 조금 더 옆모습이라서 눈, 코, 입이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눈, 코, 입이 제일 적게 보이잖아요, 완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할 확률이 좀 적어요. 지금은 이런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제 개인 작업으로는 뭐 가구, 평면 작업부터 입체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구도 만들고 도자기 관련된 제품도 디자인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제가 예를 들면 제가 그린 그림이 가구를 만들거나 도자기를 만드는데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 형태가 나오기까지 최종적으로는 작품, 제품 같은 작품을 만드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좀 전문가스럽나요? 큰일 났네 막. 어떤 기분이냐면 일반인이 돼서 한번 수능 시험장에 이렇게 와본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뭔가 충재실 이제 관련된 코멘트에 정말 뭐 미술에 대해 궁금한 점이시나 아니면 시청자 게시판 같은 거죠.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밤노스 아저씨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빨리 그리시잖아요 밤노스 아저씨. 아,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 작업 준비하고 있는 게 판화랑 그 도자기 세라믹 페인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용하게 될 그런 일종의 소스가 될 수 있는 드로잉들을 한번 그러면 날씨도 좋으니까 나가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흥인지문에 왔습니다. 보이세요? 화실에서 밥 아저씨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과 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드로잉은 올해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판화 작업과 그리고 도자기 페인팅 작업을 하는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4년째 살고 있는데 꼭 언젠가 나를 잡아서 이곳을 그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오늘이 됐네요.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4년 동안 안 그리다 이제 그리는 것.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은 이렇게 항상 드로잉을 남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가 살고 있었던 4년이나 살고 있는 곳을 이제서야 그린다는 거 보면은 조금 반성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게 될 그런 신 작업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충재화실에서 이렇게 사생대회를 열어도 재밌겠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 같이 앉아가지고 좀 건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좀 재밌을 것 같아. 완성! 완성! 이상한 사람처럼 보겠다. 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작품명은 흥인지문입니다. 흥인지문. 자!